때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내가 7살 때 일이다. 당시 나는 할머니와 함께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M연립주택에 살았었다. 그 시절에는 동네 친구들과 골목에 모여서 딱지치기나 팽이 돌리기 같은 놀이를 하며 그렇게 놀았었다. 당시 나는 동네에 사는 4명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거의 매일을 어울려 놀았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이 돼서야 아이들과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여름 오후, 그날도 모두 모여서 함께 놀다가 3명은 먼저 집으로 가고 나와 성우라는 형만 남아서 팽이치기를 했다. 잠시 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고 우린 비를 맞으며 연립 정문으로 들어섰다. 형아, 우리 내일 문방구 가서 오락하자. 나 엄마한테 300원 받았어. 아, 진짜? 알았어. 꼭 나랑 같이 해야 된다. 그런 성호 형의 들뜬 목소리에 나 역시 기분이 좋아졌고, 앞장서서 걸어가던 나는 고개를 돌리며 말을 걸었다. 형아, 그럼 내일 언제? 형! 방금 전까지 내 뒤에 있던 성호 형이 보이지가 않았다. 난 101호에 살았고, 형은 102호에 살았던지라 늘 함께 집으로 돌아갔었는데, 그랬던 형이 갑자기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이다. 난 어린 마음에 형이 내게 말없이 다른 곳에 간 거라 생각하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날 밤, 훈아, 네 아까 성우랑 같이 놀았었지? 성우가 여태 집에 안 들어왔단다. 옆집에 사는 성호 형의 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셨다. 난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집으로 걸어오던 중에 형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날이 되자 동네 주민들이 모두 나서서 형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다. 어른들은 뭔가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고, 그때만 해도 어렸던 나와 친구들은 여전히 골목에 모여서 딱지와 팽이를 가지고 놀고 있었다. 그날도 날이 다 저문 후에야 자리를 정리한 후 집으로 향했는데, 연립 정문을 막 지났을 때 뭔가 묘한 두려움이 느껴졌다. 7살이었던 그 당시에 나는 귀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몸으로 공포감을 느꼈던 것이다.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고, 난 할머니를 마구 부르며 집으로 뛰어갔다. 그날 밤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다음날 아침까지 이어졌다. 난 근처 슈퍼에 가서 과자를 사들고 집에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연립 정문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또다시 온몸이 오싹해졌다. 묘하게 달라진 공기에 고개를 들어 주변을 살펴보니 성호 형이 가장 아꼈던 왕딱지가 동그란 철통 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나는 물에 젖어 더러워진 딱지를 들고 형의 집으로 향했다. 그래, 훈아. 이 시간에 웬일인데? 아줌마, 성호 형 왔어요? 성호 아직 못 찾았다. 근데 왜? 이거 형이 제일 좋아했던 딱지인데 밖에서 주웠어요. 내가 건네드린 딱지를 보며 놀라신 아주머니는 이걸 어디에서 주웠냐고 물으셨고, 난 아주머니와 함께 딱지를 발견한 곳으로 갔다. 주변을 샅샅이 살펴보던 아주머니는 둥그런 철판 아래쪽에 한쪽 발이 빠져버렸고, 아주머니는 순간 뭔가 깨달은 듯한 얼굴로 다급히 나에게 말을 걸었다. 저기, 훈아, 네 성우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던 데가 혹시 여기가? 그 말에 나는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했고, 아주머니는 급히 사람들을 불러왔다. 그 당시에는 정화시설이 별도로 있었고, 분뇨차를 이용해서
분뇨를 처리하는 시설들이 꽤 많았다. 그땐 너무 어려서 몰랐는데 그 둥그런 철판 아래쪽에 분뇨가 모이는 시설이 있었던 모양이다. 잠시 후 도착한 분뇨차가 호수로 분뇨를 끌어올렸는데 호수에 뭔가가 걸리며 작업이 중단되었다. 엄마야, 엄마야, 성우, 성우야, 성우야. 호수에 걸린 것은 바로 몸을 웅크린 채 손에 딱지를 쥐고 있는 성우 형의 시신이었다. 분뇨차가 분뇨를 정리한 후에 철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았던 탓에 형이 그 아래로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난 철판 위로 마구 떨어지는 소나기 소리 때문에 다른 소리는 전혀 듣지 못했고 설마 형이 그 아래로 떨어졌으리라는 짐작은 전혀 하질 못했었다. 그렇게 겨우 형의 시신을 찾을 수가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비가 내리는 날이면 그 근처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하나둘 연립주택을 떠났지만 우리 집은 형편상 한참을 더 그곳에 머물러야 했다. 나는 연립주택 정문 쪽을 지날 때마다 죽은 성우 형을 생각하며 철판 위에 딱지를 하나씩 올려두곤 했다.